정부의 지침에 따라 울산에서도 오늘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27개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려면 방역 패스가 필요합니다.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방역 패스 없이 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운영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배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의 한 대형마트 입구. 직원이 손님마다 일일이 방역 패스를 안내합니다. 출입 인증은 되셨는데요. 백신 정보 업데이트가 안 되셨어요. 앞집에 가셔가지고요. 한번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시행 첫날인 만큼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들어오자 금세 뒤엉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조금 어려웠어요. 저는 누가 도와줘서 했는데 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또 식당이나 카페와 달리 미접종자가 혼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많이 보는 입장인데 이제는 못 보면 다른 루트를 생각해야겠죠. 방역 패스 그런 것까지는 감수할 수 있는데 마트는 좀 정부에서 좀 불편하게끔 너무 한 게 아닌가. 대형 마트를 비롯해 백화점과 쇼핑몰 등 울산에서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대규모 점포는 모두 27곳입니다.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가 해당되는데 백화점과 대형마트뿐 아니라 아울렛과 같은 쇼핑센터와 농수산물 유통센터도 포함됩니다. 일주일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는 방역 패스 없이 이 시설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시설 운영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방역 패스 효력을 유지하려면 2차 접종일로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에 3차 접종을 해야 하고, 3차 접종을 받으면 접종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